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홍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주 외신을 했는데, 홍콩의 스몰 비즈니스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 경제든지, 특히 홍콩 같은 시티 스테이트, 도시 경제에서는 스몰 비즈니스가 홍콩을 받쳐주는 뿌리거든요. 왜냐면 홍콩 같은 시티 스테이트에서는 대기업이나 거대한 뭐 제철소, 조선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스몰 비즈니스가 홍콩 경제를 받쳤는데 이게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외신에 났습니다. 폐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2022년에는 8만 8천 개가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는 9만 4천 개, 금년에 이 7월까지 6만 5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스몰 비즈니스가. 근데 이제 5월이 특히 어려웠는데 이제 문을 닫는 폐업하고 파산 신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산이 더 이렇게 심한 건데, 지난 5월에 871개 스몰 비즈니스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계하기에 홍콩에는 약 36만 스몰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몰 비즈니스가 문 닫고 무너지면 홍콩 경제가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총 36만 개 홍콩의 스몰 비즈니스가 홍콩 사업체 수, 비즈니스 에스테블리시멘트, 사업체의 98%라든가. 그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가 홍콩을 지탱하고 홍콩의 민간 고용의 약 한 45%를 스몰 비즈니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홍콩 하면은 뭐 홍콩의 밤 아닙니까? 홍콩의 밤에 진짜 맛있는 음식 많이 있고 맛있는 식당이 있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는데, 언젠가부터 홍콩의 밤 문화가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2020년 중국이 홍콩 보안법 맹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금년 들어 지난 6개월 동안에 홍콩에 문 닫은 레스토랑이 1,000개나 된답니다. 1,000개나. 그리고 또 레스토랑의 야간 매출이 저녁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30%가 줄었는데, 특히 심한 게 고급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의 야간 매출이 70%가 급감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누가 가죠? 홍콩 본토인은 아마 안 갈 거예요. 외국의 글로벌 뭐, 인베스트먼트 뱅커, 글로벌 뭐, 컨설팅 펑, 글로벌 금융계에 일하는 외국인들이나 부자들이 가는데, 요새 외국인이나 부자들이 홍콩 많이 떠났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급락하니까 레스토랑이 문 닫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홍콩 하면 쇼핑의 천국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쇼핑의 천국 홍콩이 파리 날리는 쇼핑센터가 돼버렸어요. 홍콩 남부가 이제 쇼핑센터가 밀집한 지역인데, 여기에 상계 쇼핑센터를 보니까 한 100여 개의 샵이 텅텅 비었답니다. 그런 일이 없었대요. 홍콩은요, 쇼핑센터는 지었다 하면 꽉꽉 차고 그냥 번성했는데, 저 사진을 보시는 건 치프 랜드마크 쇼핑센터, 저것도 텅텅 빈 가게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보이는 에버딘 마켓은 얼마 전에 새로 뉴 오픈해 있는데 142개 샵 중에서 29개가 비어 있고 3층은 아예 싹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비 매출이 5달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사고, 그러니까 뭐 홍콩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홍콩에도 제조업이 있어요. 뭐 큰 제조업이 아니지만 뭐 부품 뭐 이런 거 생산한 제조업이 있는데, 영어에 난 기사를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홍콩의 제조업은 struggle to stay afloat. 그냥 문 닫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의 두 개의 공장을 가진 어떤 제조업 사장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많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주문도 없답니다. 이게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홍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매출도 80% 급감하죠. 아이고, 건설 경기. 홍콩군의 빌딩 팍팍 지면 이게 건설 경기인데, 지금은 중국 본토가 건설 경기로 난리니까 홍콩도 그 영향을 받아갖고, 홍콩의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은 야, 자기가 30년 건설 비즈니스 해봤는데 이런 불경기는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은 위기인데,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게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 하면 PB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체감 경기를 느끼는 사람이, 야 옛날에 사스 때보다도 팬데믹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면서 기업을 청산하고 문 닫고 구조조정하는 걸 축소하죠. 규모를 매각하고 난리 났습니다. 홍콩이 왜 이렇게 전략적이냐? 간단하죠. 미중 패권 전쟁이죠.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홍콩이 미국 비즈니스면은 서방 비즈니스가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 중계기지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그 인베스트 뱅크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해갖고 허브였거든요. 동아시아의 허브였어요. 싱가포르하고 어깨를 나누는. 근데 뭐 미중 패권 전쟁이니까 이게 맛이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홍콩 보안법이 이게 외국 기업이 보기 불안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스파이엄으로 착각하게 돼 있으니까 홍콩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이 대단위로 탈출하는데 뭐 호주의 은행, 캐나다의 연기금, 그리고 미국 기업은 지난 4년간 계속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1200개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맞았대요. 이 미국 기업이 나가고 서방 기업이 나가는 그 빈 자리를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홍콩은 글로벌 금융 허브가 아니고 중국화 하는 겁니다. 홍콩이 중국화, 중국 기업, 중국 본토 사람이 득실거리는 거의 도시국가 되는 거죠. 근데 홍콩 인구가 2020년 홍콩 보안법 맹결기 전에는 748만 명이었는데 보안법 맹결구 2년 후에 733만 명으로 1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너그럽게 이제 홍콩에 나온 사람들의 비자를 주거든요. 그리고 영국에 비자 신청한 사람이 18만인데 홍콩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게 부자들이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리고 홍콩에 남는 사람은 홍콩에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경제 입장에서는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2023년에는 홍콩 인구가 다시 늘어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본토 사람을 홍콩으로 이주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홍콩에는 탤런트, 글로벌 탤런트가 많았거든요. 홍콩 대학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금융계의 인재들이 많았는데 이 탤런트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8개 공립대학이 있는데 아주 명문대학이고 그런데 여기에 그 교직원 이직률을 보니까 8%로 된답니다. 지난 20년 내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홍콩이 오래 사는 그 이 전문가 이야기는 이게 뭐 홍콩 시당국의 선수고 돈 뿌려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Question of confidence다. 이 홍콩이 앞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다. 신뢰라는 게 홍콩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서방이나 미국의 전 세계 국가가 볼 때 홍콩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다. 뭐 이유는 간단하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과거와 같은 번창하는 허브로 돌아가려면 자유, 시장경제, 개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베이징이 생각하는 거는 홍콩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홍콩을 중국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의 앞날은 먹구름을 걷기가 힘들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